0010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한방직입니다. 대한방직, 은는 동사 사업 부문은 사류사업 본부와 직물사업 본부로 분류되며 사류사업 본부는 면사, 혼방사, 고부가가치 특수사 등의 수입 판매 및 가먼트 봉제 영업을 담당함 직물사업본부는 직물을 염색 / 가공하여 2차 섬유 제조업체에 공급하거나 염색 / 가공된 원단과 완제품을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함 대구에 공장이 있으며 섬유 및 기타 상품 무역업을 하는 PT 태이한 인더니저와 대한방직 상해 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함. 기업 개요 -1953년 8월에 면사, 화섬사 및 면직물 등의 제조 판매를 주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면사, 면직물 등의 제조, 판매 및 염색가공업 외에 분양 및 임대사업도 영위 -연면 및 폴리에스테르 등의 단섬유를 원료로 하여 방적사를 제조하고, 방적사를 이용하여 직물 재직 및 염색 가공하여 2차 섬유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PT 태이한 인더니저 대한방직 상해 유한공사 투자자문업인 가비삼합자조합이 있음 재무 -포류의 판매량 감소에도 가격 인상으로 포류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방직 부문의 상품 기타 매출과 임대 수입의 감소로 매출 전년 동기 수준의 정체 -대손상각비 발생 등 판관비 부담 확대 및 원가율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하였으며 법인세 환급에도 기타 수지 저하 등으로 순이익률 역시 적자 전환하였음 -고부가 특수사의 수요 증가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섬유산업 부진이 예상되는 바 주요 제품인 포류의 수요 감소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3월 17일 기준 장마감 대한방직의 시가총액은 283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한방직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81위입니다. 대한방직의 상장 주식수는 530만 주입니다. 대한방직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한방직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6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8.3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9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8,60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15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3배. 37,35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0억 원, 36억 원, 5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60억 원, 26억 원, 16억 원입니다. 대한방직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6번지 79%이고 유보율은 2515.6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5.69이며 전일 대비해서 17.78 더하기 0.7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7.39이며